학교 피아노를 제가 돈 많이 끊어먹어서. 자야. 우리가 힘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 아니고. 여기 힘에 힘에 힘. 오늘 우성님이 왜 오셨죠? 제가 원래 피아노를 좀 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스케일이 크게 치는 편인데 작은 섬세한 부분에서 좀 섬세하게 못하는 그런 좀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 두 개를 또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피아니스트로 성장할 것 같아서 형이 몇 개를... 아... 튜닝이 나갔단 말이야.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어필을 맞아 몰라. 아 진짜 몰라. 튜닝이 나갔단 말이야. 아 진짜로? 그래서 솔루션을 아 정말 앉아있을까요? 그렇으면 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 지용님. 맞아 맞아. 안녕하세요. 라발스 친다 들었는데. 네, 피지컬이. 피지컬이? 네, 상당하신 것 같은데. 지용 피아니스트 보신 적 있으신지? 제가 이제 발주슈타인이 베토벤 중에서 이제 18번 곡인데 옛날에 영상 많이 봤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침물 뵈니까 신선했네요. 근데 내가 너 힘이 완전 됐다 세다고 들었어. 피아노 칠 때만. 피아노 칠 때만. 네, 피아노 칠 때만 좀 씁니다. 학교 피아노를 제가 돈 많이 끊어 먹어서. 아, 테크니션들이 너를 아주 안 좋아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예. 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인 게 피아노를 좀 이제 크게, 스케일이 크게 치다 보니까 좀 섬세한 요소들을 그냥 훅훅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 그래? 네. 저희 의견이었는데 무시하셔도 되는데 팔씨름 잠깐 하는 그런. 팔씨름? 어. 하면 별로겠죠. 팔씨름 괜찮으세요? 뭐, 못하지 뭐가. 우와, 재밌겠다. 저 오케이. 둘다 올려주시고요. 네, 서로의 오, 다리, 이... 팔꿈치를 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어, 큰일 네, 났다. 보시고요.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셋에 힘주시면 오늘, 오늘 마스터 클래스 못 하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긴장을 풀어야지. 네. 하나, 둘, 셋. 어쩌면 좋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왼손. 아, 안 해. 얘 여기 힘이 너무 세, 얘가 지금. 나 팔 꺾지 말아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한 번 힘 둘, 셋. 오. 나 계속 진다, 어쩌면 좋아. 아, 기분 나쁘게 져주지 말고. 아. 감사합니다. 그냥 치세요. 피아노 못 쓸 것 같은데.
힘이 굉장한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힘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 아니고 네. 네? 소리가 아주 웅장하다 그러지? 그랜드 하잖아, 그치? 근데 딱 포인트만 딱 줄 때 그의 효과가 훨씬 더 많거든. 이 너무 힘들지, 네. 나도 알아. 근데 그렇게 힘들게 치면 안 돼. 힘들게 들려도 안 되고 계속 하나, 둘, 셋, 둘, 둘, 셋. 내가 걔 호구로 보이니? 하나, 둘, 셋, 둘, 둘, 셋. 왈츠. 왈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면을 보면 좀 사이코틱. 이 크레이지한 가운데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보통 사이카틱 마인드 아니면 좀 힘들어. 네. 오케이? 처음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를 많이 들어봤니 혹시? 좀 들어보긴 했어요. 조금? 네. 야. 그게 답이 그쪽에 다 했거든. 네. 이 곡은. 네. 응? 네. 사이카틱. 네. 집에 가서 이거는 무슨 악기다. 이거는 무슨 악기다. 적어 놓고 네. 그게 딱 눈에 보이잖아. 네. 그럼 네가 그 상상을 하면서 치면 돼. 네. 오케이? 그럼 네. 처음 여기는 어디? 무슨 악기야? 거의 자기 전에 틀어놓고 이제 아 그러면 안 됩니다. 베이스잖아, 아, 네. 그렇지? 네. 이게 one two three four two 계속 one two three one two three one two three 한번 처음 해봐. 아이 너무 띵띵띵띵 이러지 말고 바람밤 그 다음에 바순 소리가 어떤 소리야? 모 이런 소리잖아. 모 보룸보룸 이렇게 이거는 바이올린 바순 더롬보로 바이올린들이 아주 쉽게 오케이 그치 이건 문악기야 알려주시면 horn 1, 2, 3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한번 쳐봐. 1, 2, 3 해라 클린. 그 다음에 여기 오케스트라 할 때 스트링이 바이올린들 이런 게 있어. 근데 이게 바이올린들이 브락 이렇게 하잖아. 브람 바라람 브람 바라람 아예 그다음 아예 그다음 네가 아무리 지금 너무 힘이 너무 많고 한데 그럴수록 더 여유를 어? 더 숨을 쉬어 어? 다시 한번 해봐 여기 힘 빼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이러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만큼 소리가 끊기는 거야. 피아노가 어느 정도의 그 레벨이 있어. 네. 그거를 넘어나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 힘을 주면 안 되고 밀어야 돼. 피아노는 항상 여기서 줘야 돼. 그래서 이 근육 연습을 많이 해. 이런 거 해도 되고 이런 거 해도 되고 푸시업도 계속 하고 네. 이런 거 해도 되고 네. 어? 그 다음에 피아노는 아레헬 치라는 피아노스 다 알지? 네. 그분이 피아노는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쳐야 된다 그래 근데 여기서 에너지를 다 손가락 끝까지 전달한다 근데 이러면 절대 안 돼 항상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알맹이 있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무리 작게 해도
그치. 암을 작게 한다고 힘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작게 할수록 힘을 더 똑똑히 써야 돼. 아, 네. 근데 만약에 이거 친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약간 정도는 돼야 이제 사람들한테 크게 들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때요? 뭐가 더 크게 들려요? 다시 해봐. 뭐가 더 크게 들려? 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험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한 대 맞는 것 같아. 음만인 줄 알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적 많아, 솔직히. 그래서 많이 혼났어, 나도. 확실히 이해된 것 같아요. 알겠지. 네. 맞아. 테누토가 악보를 볼 때 악센트하고 테누토 있고 크레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 네. 이런 인디케이션 같은 거 가지고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테누토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치고 악센트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크레션도 하면 이렇게 하면 왜 더 네가 이거 공부를 해? 네. 아니지. 네. 너만 한 거를 잡아야 돼. 네. 오케이? 네. 화성에 따라 너의 해석이 달라져야 돼. 네. 네. 그래야지 너의 캐릭터가 보여. 그치? 네. 이 테누토는 어떻게 치고 싶은지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테누토 아, 이걸 깨면 이까지 너무 좋았는데 디미니언도 이제 쓰러져 멜트. 이거도 따나나나나가 아니고 노래 불러. 아, 노래 불러봐. 노래 불러봐. 네 입으로 노래 불러. 그렇게 부르니까 안 되지. 다시. 다시. 노래 입으로. 내 따라 하지 말고. 아니, 입으로 부르라니까. 내가 가려줄까? 오케이. 쑥스러워? 오케이. 그거를 손으로 한번 해봐. 붙여서. 얼마나 나. 오케이. 이거는 팀판이잖아, 그치? 땀 빠따따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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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근데 사이클에 가면 돼. 짠따따딴 따따따따따따. 오케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아예 따따따 따따따 따따. 여기서는 이제 힘이 올라가 있고 여기는 딴딴딴 따따따. 그치? 따따따 따따. 1, 2, 3, 1. 리듬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케이.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응? 오케이? 네. 맞아. 오케이. 필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 네. 악보를 보면서 이게 힘들어. 왜냐면 이게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응? 네. 근데 우리 나도 맨날 까먹어. 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맨날 까먹어. 이건 다 우리가 다시 음악가로서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한번 해봐. 딴다라 여기. 딴다라 란 여기서 숨을 쉬어. 포르테시모, 포르테, 투 포르테시모. 피아노 달라야지. 왜 다 똑같니? 이건 다르잖아. 일어나 봐. 네. 다르게. 아무리 포르테라도 포르테가 몇 가지가 있어. 이 톤은 이게 맞는 거.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사운드를 내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너한테 뭐 이건 너무 좀 세다 너무 약하다 뭐 그렇게 너무 허쉬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음악가들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레슨 어땠는지 학생분. 되게 이제 몸을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한 거는 되게 귀한 가르침인 것 같아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잘했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3대 몇 치시는지. 그건 말이야.